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또 ETF라든지 어떤 돈의 흐름, 기관들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의 이런 ETF 이야기들. 아저씨. 네? 나의 ETF 아저씨 아닙니까? 네. 아 그렇죠, 나의 네. ETF 아저씨. 예. 아 그 나의 아저씨 참 보셨어요, 우리 솔프로님? 아 저는 봤죠. 네. 아 감명 깊게 봤습니다. 네. 아 그 드라마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막 그 마지막 한 회, 두 회 나온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나의 아저씨 작가님의 후속작이 최근에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아 뭐예요? 나의 해방일지라고. 네. 아 진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그래? 되게 명작입니다. 아 괜찮아요? 네네네. 아, 나의 해방일지? 해방일지. 네. 거기도 아이유 나와요? 아이유. 아이유도 이제 스케줄이 많으시니까요. 모든 드라마에 나올 수는 없으시겠죠. 네. 네. 해방일지 한번 관심 있게. 지금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네, 아, 진행 중이에요. 나 해방일지에도 관심 많으신 것 같이 계속 껴드시는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모 은행 관계자분을 만났는데요. 네? 아이유가 또 모 은행 광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명을 받으셔가지고 아, 아, 그 실물 보시고. 네, 아니 뭐 그 같은 회사는 아닌데 다른 회사인데 광고에 너무 감명을 받으셔가지고 저 회사 저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픈 욕망을 간신히 억눌렀다는. 다른 회사 직원이신데. 네. 광고 효과를 제대로 봤네요, 진짜. 그런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아이유 씨한테 뭐 대단합니다. 네. 네. 아이유 씨를 좀 초대해 달라는 댓글이 좀 올라왔는데. 저희 대표님 TV에 대표님 가능하십니까? 노래도 가능하십니까? Impossible is nothing입니다. 아, 그렇군요.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크기만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상조차 안 한다면 아예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물론 했다가 실패할 네.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안 된다고 미리 마음 먹을 그렇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이유 씨 원하세요? 좋습니다. 아이유 징징쇼 해달라는데 지금. 아이유 씨도 분명히 투자했다 실패한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물린 네. 종목이 있을 겁니다. 아이유 씨. 네. 소속사가 어디죠? 저 카카오 쪽인가요? 좀 찾아보죠. 네. 뭐. 한번 좀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네네. 앞서서 이제 솔프로님께서 코스닥 150 관련한 수급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제가 대기실에 있으면서 좀 관련된 수급을 찾아봤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네. 그 월간 단위로 그 투자자별 ETF 순매수 상위를 나타낸 건데요. 제가 이제 요 투신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신도 ETF 매매를 합니다. 네. 네, 투신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펀드가 투신의 그 배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투신 펀드에서도 ETF를 담는 경우도 있고요. 헷지 즉 장이 빠질 것 같으면 음흠. 주식을 팔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주식을 팔아버리면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인버스 ETF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헷지 네. 목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월간 단위로 제가 소팅을 해봤고요. 투신의 넘버원 순매수 상위 ETF가 코스닥 150입니다. 코스닥 150.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좀 배경을 찾아봤습니다. 배경을 찾아봤더니 이게 월간인 기준인가요? 예, 월간이니까 아마 5월일 겁니다. 예, 5월일 거고요. 이런 경우 저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코스닥 150이라는 특정 ETF가 투신에서 이렇게 강하게 순매수했던 경우가 처음이고요. 좀 배경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코스피 대형주들이 부진하니까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또는 조정을 먼저 받은 좀 중 소형주로 좀 매기가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딱 안성맞춤이 코스닥 150이 아니었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150 관련된 수급이 투신 수급이 몰리면서 ETF에 코스닥 150 관련된 종목까지 전파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들도 코스닥 150을 샀습니다. 개인들도. 네. 네, 코스닥 150 한 배짜리 산 건 아니고요. 레버리지. 예, 레버리지를 샀습니다. 레버리지 ETF도 절반, 그러니까 100%는 코스닥 150 선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나머지 100%는 코스닥 150 ETF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의 똑같은 메커니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뭐 전체 수급을 꿰뚫고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코스닥 150의 강세의 배경은 투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코스닥 150 ETF 순매수 그리고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매수가 일종의 배경으로 꼽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150 ETF를 많이 샀다는 거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오늘도 유독 진짜 150
리더십 종목들이 좀 되게 세더라고요. 네네네. 아마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믿을 건 실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시장이 어수선할수록 그런 얘기 더 많이 하시는데 코스닥 종목 중에서 커버리지, 즉 애널리스트가 커버하는 종목이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종목수 대비로 네, 하면 진짜 네, 몇 개 안 되죠. 그런데 그렇죠? 네, 코스닥 150은 그나마 애널리스트 커버가 되는, 즉 무슨 말이냐면 실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또 다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예. 일단 뭐 여기까지 솔프로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있어가지고 설명드리겠고요. 네. 내일 만기일이어서 만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건데, 만기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첫째, 현재 선물 베이시스 상황을 좀 보셔야 되고요. 참고로 지금은 장이 좀 빠지고 있으니까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밑에 있는 백오데이션 상황인데 괴리가 좀 축소되고 있어요. 괴리가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는 베이시스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 금융 투자, 즉 LP를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의 그 프로그램 매매가 만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어제 네. 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받쳐줬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탁프로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는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시스가 좀 살아나면 그 매수 물량을 다 던질 것 같습니다. 단기로 오늘, 나가는 수급이 예, 오늘 던졌습니다. 예, 오늘 좀 던졌기 때문에 내일 매물 부담은 거의 없고요. 만기 전에 해소가 된 거예요. 네, 해소가 된 거기 때문에 거의 없고요. 괴리율이, 선물 괴리율이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은 좀 프로그램 매매만 놓고 따진다면 좀 매수 우위로 끝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들 이 올해 들어서는 계속 매도 롤오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동시 만기니까 내일은 옵션 만기고, 내일은 옵션 만기고. 예, 동시 만기에 해당되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아직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베이시스가 좀 살아나고 있고 금융 투자 중심으로 어제 들어왔던 매물들이 오늘 좀 청산이 됐었기 때문에 내일은 좀 매수 위로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일 뭐 마녀의 변심 이건 좀 없을 것 같다. 마녀의 심술 이런 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정리하고 그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이 있는데. 네. 매도에서 롤오버를 하면 그 다음 달로 계속 이제 2월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만약 매도를 청산하면 이제 매도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서 좀 줄어드는 거고, 만약에 롤오버를 하면 계속해서 그게 남아 있는 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도 프로그램 매도 매수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 게, 차익 거래는 항상 선물과 양방향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매도다 또는 매수다라고 할 때는 주어는 주식입니다. 주식은 매도, 선물은 매수.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매수다 그러면 주식은 매수, 선물은 매도. 그리고 롤오버다 그러면은 주식은 롤오버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선물 쪽을 롤오버 하냐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요. 선물의 월물을 이제 그렇죠. 롤오버 시키는 근데 거죠? 만약에 롤오버를 안 했다. 선물 매수인데 롤오버를 안 했다. 그러면 주식은 매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물 매수를 없애겠다는 뜻이고요. 롤오버를 안 했다는 말 없애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저는 주식 매도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가에 매수가 들어옵니다. 매수가 들어와서 주식 매도와 종가에 들어온 매수가 커버가 되면서 청산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6월 만기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매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쌓여 있는 거는 별로 시장에는 안 좋은 거죠? 네. 그만큼 주식은 고평가, 매도니까. 네. 고평가된 건 매도. 선물은 저평가, 저평가된 건 매수. 그러면 주식이 왜 고평가가 됐냐? 선물이 왜 저평가가 됐냐? 선물이 저평가가 된 이유는 누가 많이 때려서 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매도, 주식 매도가 쌓여있다. 이런 말의 의미를 거꾸로 얘기해보면 선물이 저평가다. 선물이 왜 저평가됐을까? 그걸 또 꼬집어보면 그만큼 해지라든지 아니면 아랫방향으로 배팅하는 선물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매우 안 좋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네. 여러분 저랑 비슷합니다. 예. 저도 네네. 지금 뭐 한 반쯤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너무 그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ETF 관련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어저께 솔프로 님 혹시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타임폴리오가 네. S&P 500 액티브 나스닥 100 액티브 ETF를 해외 오늘. 해외를 액티브로 네. 그러니까 해외를 액티브로 냈다는 말은 나 S&P 500 이길 수 있어. 아. 나 나스닥 100 이길 수 있어. 해외를 나는 액티브로 하겠다는 거는 밤에 잠을 안 자겠다는 건데. 잠을 안 자는 것은 이제 그 막내 매니저들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타임폴리오의 포트폴리오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 네,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S&P 500만 가져왔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타임폴리오는 S&P 500이니까 패시브, 즉 순수하게 지수만 복제하는 ETF들은 500개 종목을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위에 개수 보이시나요?
202개. 예, 타임폴리오는 200개밖에 안 들고 있습니다. 300개는 예. 버렸네요. 예, 300개는 버린 거죠. 그래서 아, 300개를 버리고 나머지 200개를 어디에 집중했어? 라고 생각을 해서 포트폴리오 뜯어봤더니 일단은 선물을 S&P 500 선물을 36.9% 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들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선물을 36% 들고 있다고 해도 이거를 다시 종목으로 보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 선물에서 보유하고 있는 애플, 선물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정한 값인데요. 딱 보시면은 코덱스나 타이거는 그냥 정통 패시브거든요. 퓨어 패시브예요. 어때요? 느낌이 어떠신가요? 애플을 코덱스나 타이거는 7% 정도 들고 있는데 보정하니까 타임폴리오는 애플을 8% 들고 있고요. 그리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5.8%, 5.83% 들고 있는데 6.8%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타임폴리오의 S&P 500 ETF는 진짜 압축 포트폴리오예요. 그렇네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굉장히 집중한 압축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안 좋게 아, 아직 출시 전이에요? 네, 오늘 출시했습니다. 아, 오늘. 네. 그렇기 때문에 타임폴리오의 베팅은 뭐냐면 하이볼이에요. 하이볼. 그러니까 큰 종목에 웨이트를 더 싣고 작은 종목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결국은 라지캡에 굉장히 집중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약간 나는 저거는 좀 레버리지의 느낌이 좀 맞습니다. 맞습니다. 있네요, 그렇죠? 네. 뭐 소위 말하는 바벨 전략은 아니겠지만 좀 네. 웨이트 큰 종목들에 비하기에는 너무 상위주 중심이니까 예, 상위주에 올인해서 웨이트를 지수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포트폴리오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1.5배 레버리지 정도 느낌이 1.2배? 나는 1.2배 정도, 그렇죠? 정도 레버리지 네.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이거는 뭘 보셔야 되냐면 아, 나 S&P 500 이 정도 바닥에서 떨어졌어. 그렇지만 나 레버리지 사기에는 너무 겁이 나. 그럴 때 선택하는 수단이고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한다면 S&P 500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더 많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포트폴리오다라는 점을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액티브기 때문에 저 비중 구성은 매일 바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 네, 이제 그렇습니다. 출시 초반에 짠 포트폴리오는 S&P 500의 아까 레버리지 느낌의 포트폴리오고. 네네. 네네. 그러니까 또, 오늘이 이제 오늘 상장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쵸. 최근에 S&P 500이 빠졌던 것을 타임폴리오 측에서는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이 정도 빠졌으면은 나 반등 나올 거야.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1% 더 애드업하고 웨이트 더 주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제가 ETF 시장을 아니면 해외 종목을 하시는 분명히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네. 이런 점들이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액티브 ETF를 활용하는 좋은 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시간 날 때마다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뭐 주요 운용사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는지도 말씀드릴 건데 하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타임폴리오는 미국장이 이 정도 빠지면 됐다. 이제 반등할 거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포트의 구성만 놓고 볼 때는 이제 네. 반등에 좀 힘을 네. 실는. 네네. 네. 어쨌든 뭐 그 선물을 그래서 30몇 퍼센트 갖고 있는 거는 결국은 다른 작은 종목들도 들고 있는다고 봐야 되는 건 거죠, 그죠? 그건 이제 ETF니까 네. 어느 정도 복제는 좀 하겠다 예. 이런 예. 전략인 거죠. 참고로 한국에서는 액티브 ETF가 70% 정도는 복제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선물을 36% 샀다는 것은 좀 편하게 복제 상관계수를 맞추려고 한 것 그렇죠. 같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위 종목에 집중했다라는 네.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37%면 이제 복제도 좀 많이 한 편은 아닌 거잖아요. 많이 한 편은 아니죠. 네.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게 한 것도 아니고 네. 적당히 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근데 고민 많이 했겠죠. 뭐.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보면서 언제 줄이나, 언제 줄이나, 언제 웨이트를 좀 줄이나 이게 이제 좀 좋은 그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출시요? 네, 오늘 상장했습니다. 오늘 상장했고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좀 약간 상반된 건데 좀 방어적인 전략을 들고 왔어요. 커버드 콜. 아, 네네네네네. 아유, 좀 집중 좀 해주세요. 네. 커버드 콜. 정프로님 팬이 한 분 지나가시고. 네네네네. 아,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저는 그러려니 합니다. 네. 네. 저보고 아는 체 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아유, 네네. 그럼요. 자, 스튜디오로 바로 와주세요. 최본부장님을 아는 척하실 네. 분. 예, 파이낸셜 뉴스에 나온 거고요. 커버드 콜 ETF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옵션 얘기 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ETF도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의외로 모르겠지만 그래서 옵션 얘기라든지 파생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드리는 거고요. 커버드 코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미래에셋 자산운용 블로그에서 갖고 왔는데요. 여기서 코스피 200 커버드 콜입니다. 코스피 200 기초 종목을 매수하고 네. 또 콜옵션을 매도해서 콜옵션 매도할 때 발생하는 그 행사가의 그 가격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그 행사가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거기 때문에 하락장이라든지 또는 완만한 상승장에서 좀 하락을 좀 지켜주고 또 완만한 상승장에서는 콜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노리는 그런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ETF 제가 리스트 좀 갖고 왔는데요. 미국 S&P를 대상으로 한 고배당 커버드 콜 이거는 미국 S&P 고배당 주식을 사고 미국 S&P 콜옵션을 매도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타이거 200, KB스타 200, 그리고 마이티 200, 마이다스 200, 타이거 200들은 전부 다 코스피 200을 사고 그리고 콜옵션을 매도치는 그런 형태인 건데 여기 뒤에 보면은 좀 이상한 단어들이 붙어 있죠. ATM. 뭐 ATM. 네, 예, 돈 출금하는 ATM. 예. 그렇네요. 예, 예. 그건 아니겠죠. 예, 예. 쭉쭉. 예. 그럼 ATM. 여기서 ATM 또 밑에 보면 OTM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어떤 행사가에 옵션을 매도 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ATM은 at the money. At the money. 지금 현재 지수에 해당되는 콜 옵션을 매도 치겠다. 그리고 OTM은 그 out the money. 약간 지금 행사가보다 위에 있는 콜옵션을 매도 쳐서 요 정도까지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못 올라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반영한 거고요. 저게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외가죠. 그렇죠. 외가. 그리고 ATM은 등가. 등가. 그리고 이거 말고 ITM이라고 있습니다. 인더머니. 내가. 내가. 네. 이건 뭐 언제... 저 투자자들한테 사면 유리한 거예요? 아 언제 사면 유리한 건 없습니다. 언제 사면 유리한 건 없고요. 네. 옵션은 제가 내일 만기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내일 월물을 바꿔버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커버드 콜 ETF 이거는 네. 뭐에 좋은 거예요? 장점이 뭐예요? 장점이 뭐냐면 지수가 안 움직이거나 네. 살짝 빠질 때 지수가 안 움직이거나 살짝 빠질 때 얘는 수익을 내요? 네 수익을 냅니다. 약간 좀 그 장을 아주 강세로 보지 않을 때 네. 좀 피해가는 이제 약간 상품으로 우산, 활용할 수 있는 우산과 같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비 올 때 쓸 수 있는 약간 그냥 뭐 돈을 그냥 놀리기는 좀 애매하고 뭔가를 하고 싶기는 하고 아니면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깔고 가면 아까 이제 뭐 약간 일정 부분 헤지를 좀 하면서 가는 이런 성격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투자자로서 모르던 걸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뭔지 네. 새로 공부를 해서 해야 될 텐데 이게 평탄하게 유지되거나 아니면 좀 약간 하락할 때 수익을 얼마나 가져다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또 크진 않은 것 같고 이게 네, 맞습니다. 말씀 들어봐서는 그럼 차라리 무슨 MMF든 아니면 그냥 그래도 우리가 좀 접근하기 용이한 아니면 뭐 무슨 그냥 따박따박 무슨 저 수익을 갖다 주는 이런 친구들한테 차라리 내 여유자금이 있거나 아니면 잠깐 증시에서 피한 돈을 거기다 넣어놓지 네. 커버드 콜 ETF까지 하기엔 조금 쉽지 않은 건 아닐까요? 실제로 이제 커버드 콜 ETF는 어떤 사람들한테 맞냐면요 네. 기초 자산에 대한 뷰가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나는 주식을 안 할 거야. 그러면 정프로님 말씀이 맞으세요. 그렇지만 나는 주식을 안 하기엔 좀 그렇고 시장이 좀 뭐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크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고배당 종목을 사는데 그래도 좀 시장이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콜옵션을 매도 쳐서 좀 그런 하방을 좀 방어하는 저는 이걸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 차원에서 접근한다라고 배웠거든요. 나의 포트폴리오에 우산을 씌워주는 네. 그런 개념으로 좀 배웠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사요 이거? 과거에는요 네. 커버드 콜 펀드가 1조가 넘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한국 시장이 기억나실 거예요. 10년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이때 굉장히 대유행했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커버드 콜 ETF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ETF 중에서는 조금 더 전문 투자가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 먹으려는 수익의 폭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좀 자금이 큰 자금이 들어가야 네. 좀 수익도 좀 의미 있는 금액이 나올 확률이 좀 있고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이제 살짝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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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제가 뭐 일단 보니까 정프로님은 네. 지금 1도 관심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정프로님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준비했는데요. 네, 네, 네.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미국 레버리지 인버스 규제 ETF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그 어제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건데요. 미국 규제인데요. 네, 미국 레버리지 인버스 규제 나서나, 그러니까 미국 금융산업 규제국이라는 FINRA라는 데에서 미국 내 개인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좀 약간 레버리지, 세배 레버리지, 좀 약간 복잡한 상품을 대상으로 좀 고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거래할 때는 좀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제가 첨부한 요 차트는 오늘 연합 인포맥스에서 오늘 한국에 있는 개인들이 가장 순매수 많이 한 그 해외 종목 리스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2등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TQQQ 네, 세 배짜리고요. 그리고 5등은 그냥 한 배짜리 QQQ고요. 밑에 있는 것은 또 이제 세 배짜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아마 그래서 이제 기사화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규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 한국에 있는 개인 투자들이 해외에 있는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나 ETN들을 투자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좀 기사를 쓴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근데 업계의 의견을 청취 중인 단계면은 당장 하는 단계는 아니죠? 네네네.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하셔야 되고요. 또 예탁금 또 납부하셔야 되는 또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한국이랑 미국이랑 차이가 좀 아직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네. 우리 최생규 본부장님과 함께 해 네. 보고요. 네. 내일 저녁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인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서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